우리의 관심이 해왕성에 쏠려 있을 때 사악한 것이 목격자의 피라미드에서 깨어난다. 사라진 줄 알았던 생명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행자의 능력에 의해 되살아난 것이다. 여행자의 자기 방어가 그 함선에 영원히 각인됐지. 이 악명 높은 마지막 고통의 신은 고작 호기심 때문에 초인과적 힘을 사용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마지막 실수가 됐지. 이제 네오무나 사람들은 네자렉 칸트에서 자유로우나 기갑단과 벡스가 여전히 이들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겐 아직 답할 수 없는 질문이 하나 남아있다. 목격자는 어디로 갔는가? 우리는 목격자가 남겨둔 단서들을 추적해야 한다. 우리가 존재하는 한 목격자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